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고객들이 오시면 가볍게 차를 마시고 그리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성격 분석 상담을 하는 카페예요. 이제는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저는 처음부터 뭐 창업을 하려고 이런 시작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어요. 청년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안 행복했죠. 너무 오랫동안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다가 더 이상 못 견디는가 싶어서 심리 상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저도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내가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방법을 저 사람한테 좀 알려주면 저 사람도 좀 편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좀 실천한다는 거.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재밌어요.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사역을 좀 잘 알게 되는 조금이라도 더? 좀 더 남자친구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좀 티격태격 하다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다 맞아들어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공감하고 너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체크하면서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. 그러니까 제가 모토로 삼는 부분이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고 좀 더 자기의 심리 그리고 대중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그 역할을 멘토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